근데 호철이 웃을 때 너무 귀엽지 않아? 근데 호철이 웃을 때 너무 귀엽지 않아? 쉐딩을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얼굴 너무 작아 보인다. 야, 상업식 시장 나오지 마. 호철 봤다 이렇게 미란다 커. 자, 미란다 커. 뭐가 있는 건 아니고. 뭐야? 뭐야? 상민이 도망가! 뭐야? 상민이 도망가! 뭐야? 내가 죽었어! 뭐야? 상민아! 야, 야, 뭐야 이거? 니네 뭐야? 너? 상민아 도망가! 상민이 도망가! 저희 상민이 어? 채는 다 갚은 거 같은데? 야, 너 나보고 야, 너 아니 지금 상민이 때문에 온 거라고? 뭐야? 아, 우리 형 지금 녹화중인데 JTBC 보안 안 좋아 엉망이네 이거. 아니 근데 요즘 사채업자는 친절하게 이름표도 달고 오나? 아니 상민이 진짜 사채는 안 썼는데. 내가 야, 다 주먹 오. 잠깐 다 진정하고 일단 우리 소개부터 할게. 어, 오, 얘 뭐 인격청이야? 우리가 비록 이렇게 생겼지만 알고 보면 세상 제일 귀엽고 에서 전학온 비주얼 배우 난 특기방 난 미소천사 러블리 항호 러블리 항호 난 막둥이 호철 시철이 형 정훈이 형 반가워 내 동생이야 맞아 내 동생이야 예능에서 하일레인의 농담이 있고 안 할 농담이 있지 호철 씨는 딱 봐도 딱 울거리지 왜 호철 형한테는 말 농담이라니까 얘 막둥이야 아니 근데 호철아 치지 마 야 무조건 너 호동이보다 나이 많잖아 아니 근데 네가 본대를 보여줘 호철아 너가 자세가 85년생 올해 37 거짓말 안 하지 마 8년생 아니야? 아니 그리고 호철이, 지금 찾아가는 호철이는 내가 보니까 오늘은 이렇게 또 조금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걸 하고 오니까 이렇게 직접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들어 보이는데 웃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아 근데 미안한데 장훈이 형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되게 친절한 것 같아 나도 모르게 굉장히 조심스러워 너무 조심스럽게 내가 85년생이라고 12월생이야 진짜 나는 사람이 자기 얼굴은 모르잖아. 나는 보니까 그렇게 나이 들어 안 보이는데 나 얼굴 봐도. 지금 연기자 중에 누구랑 동갑이지? 85년생? 송중기. 뭐 중기 있고. 송중기랑 동갑. 뭐,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뭐 코미디언 중에서는 이제 양세형 씨 뭐 이렇게. 아 세형이 이상한 거야? 아니 이광수 씨. 피부가 엄청 좋아. 85년생도 85년생인데 12월생이 대박이다. 이게 대박이야. 겨울에 태어나. 야 아니 근데. 기방이는 쉐딩을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아, 얼굴 너무 작아 보인다. 야, 상업 식사 나온 거야? 야, 쉐딩을 이만큼 했어. 아, 지금 요즘 파극 촬영 중이어가지고. 오, 네. 진짜? 네. 나는 왜 여기다 지금 하는 게 없는데 왜 불렀지 했는데 기방이 귀엽다. 얘들 얘기 들으니까 바로 알겠더라고, 비주얼 배우 그치? 아, 기방이 너는 되게 어린애가 수염 기른 거 같아. 아니 싫은데 이게 노린 건 아닌데 너무 기쁜 게 얘들 옆에 시간한 애기네 애기 베이비야 베이비 아 근데 이렇게 셋이 있는 거 보니까 항우가 너무 순둥순둥해 보인다 여기 있으니까 항우 장국영 머리하고 왔는데 너무 애매해 그래 애매하고 너... 지금 오늘 샵 갔다 왔지 봐봐 나 샵 갔다 온 얼굴이야 얼굴이 항우 예쁘냐 이렇게 애기 같아 여기 있으니까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닮았다는 소리는 같이 있을 때 듣진 않았는데 뭐 딱 보시다시피 이렇게 막 엄청 닮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오, 우리가. 안 닮았는데. 근데 이미지 때문에 항호가 이제 괜찮아 사랑이야라는 드라마를 했었어. 나한테 그 드라마를 잘 봤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하시는 거야 사람들이. 아 괜찮아 사랑이야 잘 봤어요. 헷갈려서. 나한테 그런 적 있었어. 드라마 한참 찍을 때 팬 두 분이 오더니 한 분이 오시더니 저기 드라마 너무 잘 봤어요. 사진 좀. 아니 알겠습니다. 사진 찍어드렸어. 근데 다른 남은 분이 누군데? 왜 조인성 친구? 아 김기방? 약간 그게 약간 나중에는 너무 많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예 감사합니다. 예, 아 예, 예 재밌게 찍었어요. 이러고 그냥 넘어갔던 적이 있었어. 고창석 형 닮았다는 얘기 무지하게만 이렇게 하지. 어느 쪽이 더 많고 고창석 형 쪽, 태양호 쪽. 실제로 같이 만나면 창석 형 쪽이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수염이랑 이런 이런 쉐입이랑 이런 눈매 이런 게 창석 형이랑 조금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 나도 너 황우도 누구 연예인 닮았다니까. 나 조정민님. 조정민이랑 똑같아. 이 얘기를 어디까지 언제까지. 조정민님. 훌륭 배우 있잖아. 미란다.
미란다 커. 진짜 커. 미란다 커. 미란다 커. 미란다 커. 느낌이 있다, 있다. 있어, 있어, 있어. 한번 보여줘봐, 보여줘봐, 맞다, 이렇게. 미란다 커. 자, 미란다 커. 왜 어깨춤을 춰? 원래 자기 아는 사람 도플갱어 만나면 죽는다고 그러지. 맞아, 둘 중에 얘네 둘 다 이렇게 죽는. 그래, 인사도 하고 그냥. 기방이 약간 좀 흥분 상태인 것 같은데. 왜 소리가 와 있어? 아니, 괜찮아. 평소보다 좀 나아. 아, 왜 이런 친구 왜 기방아? 아, 작아 보인다는 얘기에 너무 업돼가지고 지금. 아, 그게 지금 기분이. 나도 나로 귀신. 호철이 누구 닮은 사람 없어? 아. 그 주현 선생님은 옛날에 그 얘기가 한번 들어왔었어. 캐스팅 이제 후보에 주현 선생님이 계시고 젊은 역으로. 젊은 이제 선생님. 또 왜냐 목소리랑 이런 것도 비슷하니까. 그럼 연습했을 것 같은데. 너가 보여줘 보면. 한 번. 생기행. 되게 친한 것 같지. 어? 왜냐면 너무 팬이라서. 이게 초동이가 되게 좋은 척을 하는 거야. 막 이거 뿡 이런 거. 잠깐만 해봐. 호철아 너가 막 뿡뿡 해봐. 뿡뿡 호동이 하는 거. 뿡뿡.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45도로 내려야 돼 이거는. 근데 손만 내리면 안 되고 어깨하고 팔꿈치 같이 깔아와야 돼. 이렇게 깔아서 사선이 보면서 신장 내려서 가만히 이 정도 탄대 45도 내리 여기서 여기 몇 대 시작해야 돼. 이렇게 여기서 시작하면 돼. 이렇게 서서 하는 거야. 대충 하는 게 아니네. 아 그러니까. 어 이게 대충 해봐 이제 봤으니까. 45도로. 아 이건 좀 해봐. 우철아 숙소를 지는 거다. 뽀뽀를 해야 돼. 동시에. 동심? 자, 됐어. 시작. 자, 가라. 뿌뿌. 뿌뿌. 귀엽다. 엄청 귀엽네. 내가 발을 땡겨줘야 돼. 이렇게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봤을 땐 호철이 오늘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큰 거울 보고 뿌뿌 따라해본다, 너 분명히. 나는 돈 주고 거울을 사본 적이 없어. 욕심이 있잖아. 나 거울 안 봐. 그건 알겠는데 그러지 말았으면 하는 친구 왜 뭘 그러지 말아? 이런 거 하지 말아. 솔직히 호동이가 이렇게 하면 주입을 시키는 것 같아 남들한테. 나 귀엽다고. 자연스럽지 않고 동심을 보호해야 해. 자기 이름을 자기가 정리를 받았으면 호동이밖에 없어. 호철이라고 안 부르나? 나는 호철이라고 한번 해본 적이 없어. 호동이나 호동이 하는 자연스러운데 호철이 미안 해봐. 지금 남자. 호철이는. 근데 호철이 웃을 때 너무 귀엽지 않아? 어. 근데 호철이 웃을 때 너무 귀엽지 않아? 엔젤 선수. 무슨 캐릭터야 이게? 그래서 진짜 귀여운 사람이 항우야. 왜냐면 집에 자체에서 엄마가. 어머니가 항우를 볼 때 항우야 안 불러. 예쁘나 불러. 아, 좋아한다. 예쁘니. 예쁨을 받으니까 귀여운 거야. 맞아. 어릴 때부터. 엄마 그래 부르시잖아. 그치, 지금은 믿기지 않겠지만 어릴 땐 이뻤어. 잘못 컸어. 나도 이뻤어. 그래서 어릴 때 현지인 같거든. 이쁜 이쁜 부르다 보니까. 뭐라고 엄마 불렀는데? 이쁜 와서 밥 먹어야지. 그렇게 했었지. 호동이도 잘 알겠지만 항우를 실제로 알면 얘는 진짜 하는 짓이 너무너무 예쁜 아이. 아, 그럼. 되게 섬세하고, 물도 이렇게 마시고. 약속해달라는 듯이. 약속해줘, 마셔. 이거는 근데 나도 한 번씩 올라가 있어.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게. 너도 예쁜 거야, 그럼. 아니야, 손이 너무 커서 그래. 아, 이게 다 필요 없거든. 아, 이거 컵을 잡을 때. 아, 그리고 한 번 춤춰도 손 니네보다 훨씬 큰데도 안 그러고. 아, 저 앞에서 솔직히 대기실에서 얘네 둘 교복 입은 거 보고.
너무 안 어울려서 깜짝 놀랐어요. 아, 얼굴 터질 것 같은데. 야, 이렇게 있으니까 상훈이 시민 배우 같네. 올해 데뷔한 거야, 상훈? 야, 너 너무 늦깎이 데뷔한 거 같은데. 너무 얼굴이. 얘가 제일 오래됐을걸? 이게 데뷔한 지는 뭐. 지금 한 19년? 네. 희철아, 누가 제일 형이고 누가 제일 동생인 거 아니? 성태형이 제일 형이고 어, 성태형이 종신형이랑 동갑 아니야? 윤종신형? 종신형. 아, 종신형. 그 종신형인 줄 알았어. 종신형 받았다는 줄 알았어. 나 종신형이 범죄냐? 범죄도 제가 정말 모두 다른 건 범죄 단어로 들려. 나는 그리고 희원이 형. 난 성균 씨가 제일 형 아니에요? 아! 희원이가 제일 형이고 그다음에 맞아. 상우, 성태, 성균이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아니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 일단 상우가 제일 막내처럼 보이긴 보여줘. 자, 정리를 해줄게. 어. 제일 막내는 충격적이게 여기고. 맞아. 성균이야, 맞아. 그 다음에 나, 그다음에 상우, 그다음에 희원. 오, 내가 맞힌 거 아니야? 수빈이 맞췄네. 어. 아, 잠깐, 성균이가 막내라고. 성균이 81인가? 나 80이야. 어. 나 77이야. 나 76이야. 와, 대박이야. 호성태가 7일 대지띠. 희원이도 호동이보다 어려. 승균이가 막내라고. 내가 막내야. 와. 말로는 한 달 걸렸어. 어, 진짜로. 난 아직 얘네한테 말을 잘 못 나.